자, 2017 정기구연전 연세대학교가 현재까지 시리즈 4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서 이제 축구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과연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이 정기전에서 자존심을 회복할지, 아니면 지난 2014년에 대한 복수전으로서 연세대학교가 시리즈 수입 5대 0의 스코어를 가져갈지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7 정기구연전 축구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용민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추경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해마다 찾아오는 이 정기 고연전 이제 마지막 경기 축구 경기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축구 경기에서만큼은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모두 연대가 승리를 가져오면서 마지막 축구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축구마저 승리를 한다면 2014년에 5대 0이라는 것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 마지막 축구마저도 아마 승리로 가져갈 것으로 기대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 주최 그리고 혹은 연세대학교 학생들 및 교우들은 연세대학교의 5대 0 승리, 그 2014년에 복수전을 각오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 체는 필사의 각오로 절대 모든 경기를 내주진 않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선수들이 똘똘 뭉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뭐 축구 경기에서는 연대가 먼저 한 골을 선취를 했다가 세 골을 내줌으로 인해서 고대에게 3대 1로 패했었죠. 네. 이 축구의 전적을 보면 2승 12무 14패로 고대가 우세합니다. 네. 양 팀의 그 전력적인 면을 볼 때는 오늘 양 팀 모두 4-2-3-1 포메이션을 갖고 나오는데, 고대의 전통적인 조직적인 면과 그리고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지는 그 빌드업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있고, 연대의 특징은 이제 개인기를 위주로 한 주변 플레이, 이런 것이 장점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경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는 2017 정기 고연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마지막 축구 경기를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화창한 날씨 속에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날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온은 25도씨, 남서풍으로 2m/s, 그리고 습도는 57%. 뭐 축구 경기하기에는 최적의 날씨라고. 네, 아주 좋은 날씨예요. 25도. 네. 뭐 다소 어떻게 보면 이제 응원하는 응원단들은 조금 더운 그런 분위기가 들 겁니다. 네. 특히 연대 입장에서는 뭐 지난해와 전혀 다르게 올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원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는 지난해 이 2016 정기 연고전 경기를 중계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세대학교 한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만, 네. 고려대학교 내리 세 골을 넣으면서 역전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가 워낙 지금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를 과연 고려대학교 극복을 하고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또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 입장에서는 오늘 이 축구 경기를 연대에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었던 경기를 모두 패했기 때문에, 네. 이 축구만이라도 이겨야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연대 입장에서는 다소 여유가 있죠. 지금 응원단의 모습을 보더라도, 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먼저 선발 라인업이 나왔거든요. 선발 라인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손목을 골키퍼 나오겠습니다. 이다원, 유승표, 박대원, 정태훈, 유영재, 안은산, 김종철, 조영욱, 신재원, 황유승 선수가 출전을 하겠고요. 연세대학교는 전정혁 골키퍼, 김승우, 이정문, 신찬호, 김찬규, 한상빈, 김준범, 이근호, 하승훈, 두현석, 유정환 선수가 출전하는 베스트 11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양 팀이 모두 4-2-3-1 포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4-2-3-1 포메이션은 뭐 스페인이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전술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안정된 수비 그리고 공격할 때 양쪽 측면이 빠르게 공격으로 가담하는 그런 전술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이 풀백들, 양쪽 풀백들이 얼마만큼 공격 가담해주면서 오버래핑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면 플레이가 많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연고전, 고연전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중앙 쪽을 많이 커버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측면을 공략을 할 경우에 수비와 수비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한
창의적인 그런 플레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10번 조영 선수의 모습인데 아, 이 선수가 1학년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생각이 네.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아주 뭐 득점력이 그 뛰어난 선수고 고려대에서 최전방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하승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1학년 선수인데 또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주장도 주현석 선수를 필두로 하는 연세대학교 아, 과연 어떤 모습을 오늘 경기 또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신재윤 감독이 보이죠? 네. 네, 신재윤 감독이 지난해에 먼저 선축을 놓고 세 골을 실점을 당하면서 굉장히 그 아주 안 좋았었던 그런 경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반드시 올 이번 경기에 반드시 서력을 하겠다. 그래서 2014년에 있었던 5-0이라는 기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그 연대적으로 넘어가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지금 연세대학교 응원단 쪽, 아카라카 쪽에서는 상당히 힘이 나서 응원하는 모습이고 고려대학교도 지금 뭐 불굴의 의지를 또 보여주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골키퍼가 이제 송범근 선수, 전종혁 선수의 바로 연령별 대표에서 뛰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양팀 골키퍼들이 워낙 그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범근 같은 선수들도 이제 109살 그 장신 선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캐치볼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골키퍼 수문장 대결도 상당히 재미가 연세대학교의 전종혁 네. 이 골키퍼도 186의 장신 선수죠. 네. 올해 3학년 선수. 자, 뭐 어쨌든 그 골문이 든든해야지 선수들이 플레이하기 쉽거든요. 자, 고영진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보시는 주로 왼쪽에 위치한 빨간색 줄무늬의 팀이 고려대학교 그리고 반대편에 위치한 파란색 유니폼의 팀이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송범근 골키퍼의 모습. 고려대학교는 지금 대학 유리그 3번역에서 조별리그 1위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승을 차지했었죠. 네. 9승 3무 1패로 14경기 45득점, 22골의 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막강한 전력을 또 보여줬었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일단은 터치됐습니다. 찼습니다. 자, 안은산 네. 넘어졌는데 반칙이 아닙니다. 조금 드리블이 상대방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늘 경기 고려대학교는 안은산 선수를 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이 안은산 선수가 2015년, 2016년 정기전 모두 골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득점력이 아주 좋은 선수. 네. 양 팀이 모두 지난해에서 뛴 선수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험 있는 선수와 또 없는 선수를 투입하면서 오늘 경기를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산 선수가 일단 잡아놓고 멈춰섰습니다. 자, 측면. 100km 흘려줬습니다만 다시 걸렸습니다. 안은산 터치. 오른편 연결. 자, 낮게 깔아줬고 네.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경기 이어집니다. 안은산. 자, 우측 면에서 네, 코너킥이 되네요. 네, 연대 쪽 인정이 됐군요. 안은산 선수 일단 웃으면서 코너킥 준비를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경기 전에 주목할 수 있었던 선수 이 안은산 선수가 강찬 활약을 우측 면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현재 부주장이죠. 유리그에서 12골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이 코너킥을 얻어낸 안은산이 이제 코너킥을 차겠습니다. 자, 왼발입니다. 왼발은 대체적으로 이제 니어포스트나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고대 입장에서는 이제 연대 선수들을 뛰고 들어가면서 헤딩이나 발로 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고대는 또 정태풍 선수가 주장이 헤딩력이 있는 선수 수비수인데 그렇죠. 자, 연대가 앞쪽으로 포진해 있죠. 수비 라인 올려졌습니다. 네. 연대 수비 쪽에서 걷어냈습니다. 헤딩 보내주었고요. 일단 걷어내는 이정문. 다시 커트. 잔정지역 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에 터치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정태쿤 흘려주었었는데 연대 수비가 불절. 자, 역습까지 있는 연대입니다. 네, 빠르게 나갑니다. 빌드업. 자, 중앙 쪽에서 몰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숫자 비슷합니다. 자, 김정권 걷어냈습니다. 자, 볼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도 빠르게 들어오고 공격 라인도 빠르게 가지만은 고대 수비 라인이 빨리 그 전환이 되면서 수비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핸드볼 반칙이죠? 네. 승무의 핸드링 파울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오른편 연결. 신재원 선수가 우측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재원 선수, 11번 선수는 바로 현재 국가대표인 신태용 감독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어제 저희가 농구 정기전 농구 경기 보냈는데 김유택 감독의 아들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치면 연결이 됐습니다. 신재원 올라갑니다. 자, 길게 찰지요. 아, 네, 지금은 좀 더 볼을 정확히 보고 헤딩을 했었어야 됩니다.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죠. 자, 이 주장 정태훈 헤딩 능력이 있는 선수란 말씀 드렸는데 자, 오늘 공격 진영에 포진이 되어 있는 정태훈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본 포지션은 수비인데 유리그에서도 이제 백업 자원, 공격 백업 자원으로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헤딩력이 좋은 선수들이 최전방으로 나가서 또 득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면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위치 이런 것을 알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중앙 수비수를 주로 많이 봤었는데 네. 팀이 어려운 상황이 될 때는 이제 최전방으로 나가기도 하죠.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공격 옵션이 되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롭죠. 네, 그렇습니다. 뭐 공격과 수비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기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태훈 잡아서 일단은 막고 빠져나갔으면 13대학교 골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선수들이 그 부담감을 느끼는 게 상당할 거예요. 네.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고려대는 지금 네 종목에서 모두 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연세대는 3년 전의 빚을 반드시 갚겠다. 그래서 5대빵이라는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다. 그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변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축구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는 그런 기운이죠. 지금 서동원 감독이 보이죠? 고려대학교 상징 넥타이인데 좀 짧게 맸습니다. 네. 자, 라인 근처에서 어떻게든 안은산 대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걸렸고요. 자, 좁은 공간에서는 빠르게 전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오픈 스페이스로 빨리 벌려나가는 것이 공격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 기습. 번의 전개 길게 봤죠? 오늘 양팀 최전방은 고려대학교는 10번의 조영국, 연세대학교 10번 이근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 골절, 구현석 중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발이 높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고요. 위치에 대한 부분을 주심이 다시 지적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전반 5분이 지났습니다. 양 팀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찬스는 아닙니다만은 공격 찬스를 한 번, 두 번 정도 교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경기를 잘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양 팀에서 모두는 이제 실점을 먼저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네. 헤딩 떨고 좋았고요. 중앙 쪽 연결 조영욱 터치가 됐습니다. 아, 앞쪽 밀어줄 수가 있는데. 아, 걸려요. 다시 걸렸고요. 안은산. 자, 빠르게 나가죠. 태클. 네, 빠릅니다. 왔습니다. 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고대 수비도 지금 안쪽으로 많이 좁히고 있습니다. 자, 돌아나가요. 자 올라가죠. 꺾어야죠. 그렇죠. 찬스. 아, 마지막 태클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무리까지 최전방까지 끌고 올라가서 가운데로 꺾어주는 것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 8번의 김준범 선수의 기브앤고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상황에서 이제 꺾어서 냈는데 네. 이것을 고려대 수비가 길게 걷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빠르게 연결되는 전개 패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슈팅 기회를 만들 뻔했었던 연세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모두 이 측면에 있는 고려대학교 신재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하승훈 선수의 경쟁도 상당히 재밌군요. 네, 그렇죠. 축구는 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 공격과 수비를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승패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재원 쪽인데요. 빠져나와서 연세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맞으면 연결 측면에 전달됐습니다. 자, 유정환 내려줘 올라가죠. 신찬호가 올려줬고요. 중앙 쪽. 아, 찬스요. 자, 아, 힐패스. 지금은 이제 동료에게 힐패스를 하고 이제 돌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정확한 힐패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전에서는요. 정확하게 왼발 오른발을 가릴 정도로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돼서 슈팅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헤딩 경합. 지금은 잡고 떴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은산이 임팩트를 얻어냈습니다. 김찬우에게 일단은 반칙을 주었었던 고영재 중심. 자, 이런 세트피스 상황 고대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또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동원 감독이 양팔을 넓게 펼치면서 어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신재원 선수가 킥을 준비합니다. 네, 양팀 아마 벤치의 감독들 아마 피가 마를 겁니다. 신재원 선수는 신태용 감독과는 좀 다르게 네. 신장이 좋아요. 그렇죠. 183cm. 자, 오른 아 왼발이네요. 자, 빠져나오고 왼발. 왼발. 자, 올라갑니다. 휘어져서. 네. 정면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공격의 활로를 7번의 안은산 그리고 11번의 신재원 선수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 템포 잡아놓고 전적의 골킥. 자, 중앙에서 유정환 잡아놓고 다시 한번 연결 치워줬습니다. 이근호가 내려와서 받았습니다. 툭 찍어서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요. 아, 중거리 슛. 네. 약간 아웃사이드에 빗맞았어요. 네. 발등에 얹은 다름없이. 한상빈 선수. 네. 한자원인데 직접 슈팅을 노려봤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과감한 저런 슈팅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전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양팀 분위기 자체는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양팀이 적극적으로 공격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백중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응원단의 모습 보이죠? 그렇죠. 고려대학교. 자, 이 목동 경기장에서 원시림을 울려 퍼지게 할지 밴노래를 울려 퍼지게 할지. 네. 헤딩 김준범 맞지 않았고 다시 한번 안은산 터치. 아, 중간에 끊었습니다. 신찬우 주범지기였습니다. 두현석. 자, 신지현 밀착마크. 신지현의 반칙. 네, 뭐 수비가 워낙 밀착마크를 하네요. 네. 네. 4학년 이 연세대학교 주장 두현석 선수를 두현석 선수죠. 1학년 신지현 선수가 네. 마크를 가져왔습니다. 뭐 아버지를 닮았다면 투지가 워낙 좋겠죠. 네. 아주 투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비는 저렇게 상대방이 볼을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네. 지금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올려줬습니다. 아, 밀었어요. 네.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 이정문 선수가 지금 상대를 밀면서 지금 헤딩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죠. 자, 이 장면입니다. 두 손으로 완전히 밀었죠. 그렇죠. 네. 정태훈 선수를 밀었어요. 네. 이정문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 1학년 선수인데 신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시 20월드컵 대표 선수였었죠. 네. 열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 고대 응원단. 여유가 있는 연세대학교가 되겠군요. 네, 네. 그렇죠. 뭐 지금 네 경기 모두 다 승리를 했으니까 네. 여유로운 그런 응원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7년 만에 지금 종합전적 승리를 지금 이미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한 경기 어떻게 보면 연대 입장에서는 보너스라고도 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대 입장에서는 이 경기마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데는 그나마 강박관념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고려대학교를 각오로서 똘똘 뭉치게 할지 혹은 마음을 조급하게 할지 지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연대 입장에서는 이런 여유를 통해서 차분한 상태에서 주도권을 가져올지 혹은 좀 방심하다가 고대에게 당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클리어링. 자, 한 번에 신재원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재원 선수가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일단은 조영송사 잡아서 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재간이 좋은 네, 파울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밀집을 해서 중앙으로 파고 들어오는 상대에 대해서는 밀집으로 중앙에 모여들면서 상대 공격을 저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건 사전에 차단하고 볼을 측면 쪽으로 내겠다. 아, 이런 그 수비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김범수 선수가 약간 차징을 했었죠. 네. 네.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슈팅은 좀 어려운 거리입니다만 어떤 공격 패턴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수 쪽으로 가서 어떤 얘기를 또 나누는 연세대학교의 모습이고요. 반칙을 직접 얻어낸 조영욱 선수. 네. 자, 중앙 쪽이기 때문에 거리는 좀 있습니다. 골문과 거리는 있지만은 직접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재원이 킥 준비라고 네, 합니다. 신재원 선수. 그리고 안은산이 왼발 준비. 앞서는 신재원의 페인트 이후에 안은산이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약 한 30m 정도 되겠네요. 네. 1-2m 정도. 자, 앞에 벽을 쌓질 않네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이죠. 아, 두 명의 선수가 있네요. 5대 세트피스. 자, 직접까지 갈까요? 안은산 빠져줬고 신재원 이어서 네. 보냅니다. 측면쪽 반대편 가운데쪽. 아, 너무 헤딩. 높아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스 안쪽에 터치. 아, 자, 자 역습은 연대입니다. 야, 역습입니다. 아, 막혔어요. 볼이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높이 뛰어놓고 두현석. 지금 왼쪽으로 오는 볼이 정확히 와야 되는데 수비에게 막혔죠. 이번 유정환 터치가 됐습니다. 쭉 움직이는 상황. 신찬우 왼쪽에서 로빙으로 보냈습니다. 자, 유정환 쪽. 깊은가요? 걷어냈습니다. 아, 네. 고대가 걷어냈네요 일단. 아, 이 공격을 상대 진영에서 할 때는 수비를 꼭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수비에서 수비를 하고 나서는 역습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자세들을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수비에서 볼 끊었을 때는 가장 먼저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움직임에 따라서 볼이 길게 연결될 수 있으면 빠른 속공으로 나가야 되고 다양한 전술이 나오겠지만은 그것이 먼저입니다. 연세대학교 주장 규현석 선수가 코너킥 준비하겠습니다. 세트피스 상황 긴장이 되는 모습에 송범국 골키퍼. 자, 몸싸움이 치열하죠. 네. 연세대학교 첫 코너킥 규현석이 짧게 받았습니다. 넘어가죠. 다시 올라가. 붙였어요. 붙였어요. 터치. 아, 네. 자, 지금은 가운데 쪽 중앙 쪽으로 다 몰려 있죠. 측면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시 박스 안쪽. 일단은 수비들의 신장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대학교가 우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낮고 빠른 크로스가 아무래도 낫겠죠. 네. 다시 한 번 박스 안쪽으로 침투. 네. 사이드라인 나오고. 드로잉이 됩니다. 아, 전방에서 압박을 하지 않고 지금 하프라인 쪽으로 물러나고 있어요. 네. 연세대 수비들. 김창규 선수 맞고 나간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드로잉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네, 길게 쳐냈죠. 자, 고려대학교 과연 공격 이어갈 수 있을지 센터라인 근처까지 갔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내는 네. 김찬규 짧게 헤딩 경합. 자, 두현석 그러나 침투되지 못했습니다. 신찬호 패스프레이가 좋아요. 드리블하는 것보다 네. 네. 협력 수비로서 일단은 저지를 했습니다. 연대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그 드리블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은 연대가 조금 고쳐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개를 할 때는 드리블을 할 경우가 있고 빠르게 패스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상황에 따라서 변화로 있게 써야 됩니다. 네. 드리블을 하더라도 같이 움직인다면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 너무 밀집된 데에서 잘못 그 드리블을 하다가 자, 네, 찼습니다. 자, 터치가 됐습니다. 슛. 네. 나왔습니다. 이근호 선수의 반칙을 좀 본 것 같은데요. 네. 상대 압박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수비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축구만 봤을 때 연세대학교는 지난 2013년 승리 이후에 현재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패했고 패한 지 벌써 4년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14년에는 고려대가 2-0 승리, 2015년에 1-1 무승부, 2016년에 고려대학교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 연속 승리를 이제 올해로 4년 차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연세대학교 자체적 축구부 자체적인 좀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연세대 입장에서는 현재 앞에 치러진 경기가 모두 네 경기가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때를 타서 꼭 반드시 승리를 해서 2014년에 자 찔러줬어요. 자 찼습니다. 꺾었죠. 아 맞고 나가네요. 네. 그러나 순간적인 침투 유영재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측면까지 끌고 올라오면서 마지막 크로스 물론 몸에 맞고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측면 돌파가 아주 날카로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주로 우측면에서 공격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처럼 또 왼쪽 측면으로 네.
그러니까 좌우 균형 잡힌 그런 공격을 해야 돼요. 전종이요? 넓어진 아는 산 다시 걷어냈습니다. 구연서 업사이드가 아니네요. 자, 업사이드 아닌 것으로 1대2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상대를 맞춰서 지금 코너킹이나 드로잉을 얻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볼이 아웃이 되고 말았네요. 자, 1대2죠. 이때 이제 맞춰서 이제 코너킹을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부대표 입장에서 지금 이 두현석 선수 터치가 되면은 네.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협력 수비를 가져가면서 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현석 선수가 단신이긴 해도 몸이 아주 상당히 그 키프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선수죠. 저런 선수 유형을 이제 보통의 축구 팬들은 태배질과다. 네, 그렇죠. 네. 키는 작고 가슴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두껍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빠져나가면서 연세대학교 소유권입니다. 한상빈의 드로잉. 김승우. 가슴 트래핑 이후에 자, 빠르게 내줬습니다. 패스. 그렇죠. 패스 플레이 좋아요. 네. 오. 아, 약해요. 구연속 쪽인데요. 일단은 네. 시도. 이재원 선수가 걷어내는 과정 주연석 막고 나갔습니다. 요때 조금 볼 스피드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할 때는 방향과 스피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네. 지금 5대 벤치 중에서 피켓을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작전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상황 헤딩 걷어내는 신재원 자 내줬습니다. 안은산 네 빠르게 줬죠. 롱볼 처리 걸렸고요. 자 공격 참여가 됐습니다. 지금은 네 파울이에요. 신찬호의 반칙. 신찬호 선수 파울을 범했네요. 그러나 전술적으로 필요한 파울이 있어요. 네. 상대방이 기습으로 나갈 때 이거 실점 위기다 하면은 또 약간의 파울을 내는 그러니까 경고를 받지 않는 건 파울이 필요하죠. 저는 순간적으로 지금 안은산 선수가 볼터치 가져가면서 앞쪽에 있는 조영욱에 주고 싶은데 주면 옵사이드니까 그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써 앞을 내다보고 플레이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좌측면 연결 짧게 봤습니다. 자 돌아서는 과정에서 자. 볼 뺏겼고요. 번에 보내줬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왔죠? 네. 준비가 됐습니다. 외곽 공격 그리고 중앙 공격을 번갈아서 지금 양팀 시도를 합니다. 네. 자체롭게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것. 네. 플레이 자체에도 흥미를 돋구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재미있는 축구를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축구 그리고 다양한 경기 운영의 축구를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대학생다운 그 젊음의 패기에.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또 들어갑니다. 자, 끊어내는 모습. 골 경합. 코너 플랙 근처. 소유권은 코너 플랙. 아, 골킥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시즌 대학 유리그에서는요. 네. 연세대학교 이제 학점 제한 문제가 좀 걸리면서 네. 유리그 그렇죠. 참가를 못 했었던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연세대학교 좀 우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뭐 어쨌든 경기 경험은 좀 덜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시작의 단계지만은 앞으로 정착이 돼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거는 뭐 초중고등학교 다 똑같습니다. 유럽이나 축구 선진국에서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또 스포츠 축구도 하고 이러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동안 너무 축구에만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지금 대표적인 예로 연세대가 지금 시합 수준 이하가 되면은 결국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유리가 참석을 참가를 못했죠. 네.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뭐 이 유리그의 상권역, 서울 상권역에 참여가 되면서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로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됐죠. 네, 우승을 차지했죠. 상권역에서. 유현석, 신찬우. 네, 좋아요. 이별 패스. 다시 한번 잡아놓고. 아, 다리 사이로 패스. 질러줬습니다. 자, 과연 속도 대결에서. 좀 깊어요. 네. 고려대학교 수비가 이겼습니다. 조금 스피드가 약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스피드와 방향 이런 것이 굉장히 그 패스에서는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공간 패스 질러주는 상황 유승환과 유승표의 대결. 네. 유정환과 유승표 대결이 되겠습니다. 전반전 대략 한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득점 없이 0대 0 상황. 헤딩경아 앞쪽 터치가 됐고요. 황유승이 볼 터치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준범 내줬습니다. 중앙 쪽에서 자 터치가 됐고요. 유정환 중앙에서 슛! 아 비껴나네요. 지금 슈팅이 그 약간 왼쪽 포스트 왼쪽을 살짝 비껴나긴 했는데 이것이 발등에 정확히 얹혀지지 못하고 인프론트로 감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죠. 약간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탄력을 한번 이용해 봤었던 유정. 네. 요즘 뭐 볼들이 반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볼의 중앙에 정확히 갖다 대면 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죠. 네. 그래서 임팩트 뭐 정확히만 되면은 볼은 뭐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오늘 경기는 이 허리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꼭 그 농구 경기 같죠? 어제 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의 농구 경기 뭐 일진일퇴로 밀고 밀리는 막 이런 경기가 나왔는데 꼭 그 축구가 지금 계속해서 일진일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굉장히 그 백중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힘과 힘의 대결이 이 수원에서 네. 계속해서 펼쳐. 그렇죠. 심판에 자, 이 경기의 심판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주형진 주심, 송봉근 그리고 장종필 그 부심이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경험, 심판 경험이 많은 그런 주심들이 배정이 돼서 지금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공격, 신찬우가 길게 뽑았습니다. 가슴 이후에 아, 네 패스. 아 좋아요. 시도 측면 빠져나서 두현석 다시 뒤쪽으로 측면 가나요? 크로스 자, 올라갔습니다. 걷어냈습니다. 네. 어쨌든 상대 진영에 가서 좌우 측면 또는 중앙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상황에 그 플레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 응원단이죠. 네. 아직까지 0대0 상황 양팀 응원단 10팀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파울이에요. 아, 파울이네. 네. 사이드라인 근처에서도 볼 경합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볼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한상빈 선수. 네. 오늘 경기는 양팀 배번이 같은 선수들이 네. 비슷한 겹치죠? 많이 네. 겹칩니다. 한상빈 선수와 유영재 선수. 네. 하승훈과 신재원, 조영훈과 네. 이근호. 자기 대본 놓고 어떻게 자존심 대결을 또 펼치는 거라고 보시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짧게 봤습니다. 사이드라인 그렇죠? 나가지 않았고요. 다시 뛰어서 보냈습니다. 자 크로스 네 깊었네요. 받을 수 있는 선수 없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그 유리그 2010년과 2012년에는 연세대학교가 우승을 했었고 지난해 2016년에는 고려대학교가 우승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두 번의 우승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자 신재영 연세대학교 감독이죠. 네. 자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양팀은 뭔가 될 듯 합니다. 네.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고전, 고연전, 아, 특히 그 선취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취골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신재훈 감독.
자, 신재원 선수가 확인했고요. 지금 판단이 조금 늦었어요. 네. 신재원 선수. 아, 볼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볼에 빨리 접근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다시 중앙 터치 김준범. 자, 아, 좋아요. 좋은 패스예요. 원투? 그렇죠. 찬스입니다. 찬스. 아, 각도가 좋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내줍니다. 아, 조금 전에 각도가 슈팅을 때리려고 했을 때 각도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멈칫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월패스죠. 원투. 그리고 때려야 되는데 너무 길게 밀었어요. 네. 짧게 밀고 때려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전 20분이 좀 지나면서 연세대학교가 패스플레이를 전개를 하면서 네. 찬스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꾸만 뭐 두들겨야 열리지 않습니까? 네. 문을 열듯이 어쨌든 상대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주 두드려야 됩니다. 김재원 선수가 드로인 준비 내줬고요. 아는산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아는산의 슛! 맞고 굴절. 자, 다시 그렇죠? 유정환 선수가 주고 움직였습니다. 네. 자, 대각선 아, 좋습니다. 패스 좋아요. 네. 자, 하승훈 멈춰 세워놓고 자, 이정문 자, 신장이 좋은 이정문 멈춰 세웁니다. 1학년 선수인데요. 자, 이정문 저만 잡습니다. 슛! 아, 맞고 나가네요. 네. 네. 조현석 선수. 위치를 보고 살짝 감아찬 것 같은데. 그렇죠. 순간적으로 아, 슈팅 때릴 타이밍이다. 지금 볼이 바운드 돼서 뜬 상태예요. 네. 이것을 갖다 댔는데 상대방 몸에 맞고 아웃이 됐기 때문에 코너킥이 됐네요. 네. 조현석 선수가 공격 위치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 이제 30분을 향해서 가고 네, 있습니다. 선수들 뭐 지금 많이 좀 지쳐가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네. 체력보다도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이 많아서 그런 피로감이 아마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빠른 템포의 축구를 지금 자. 학교의 선수들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고 그러나 이분들은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응원단들. 자, 비록 뭐 현재까지 4경기 모두 치고 있습니다만은 힘을 내야 되는 고려대학교 입장이고 자, 연대 자, 올라갔죠. 헤딩 아, 정확한 볼의 낙하지점을 찾질 못했어요. 이정문 쪽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네. 좀 훈련이 된 세트피스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정문 선수가 장신 선수거든요. 네. 파퍼스도 지금 돌아들어갑니다. 좀 더 돌아들어가면서 봐야 되는데 너무 앞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낙하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했던 것이죠. 네. 전반전 30분 양 교가 15분씩 좀 나눠서 전반전 한 15분 정도는 고려대학교가 우측면 아는산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이 좀 나왔었고 네. 그 이후에 한 15분 정도는 연세대학교 패스플레이 전개가 계속되고 네 있어요. 그렇죠. 패스플레이가 또 성공을 하면서 슈팅이 나오고 뭐 여러 번의 그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경기를 그래서 백중세라고 어느 쪽을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신재원 롱드로인 전개 흘려줬습니다. 아는산 쪽 자 중앙에서 아는산 밀어줍니다. 네 수루 패스가 막히고 네 걸려 넘어졌지만 반칙선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유정환 잡아서 세 명 사이 마지막에 수비에 네. 걸렸습니다. 지금 파울이 아니냐고 지금 주심을 보고 있죠. 네 끊어내주는데요. 끊어냈습니다. 다시 두연석 쪽 연속 던지내면 무조건 두 명이 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그 개인 기술이 좋아요. 키는 단신입니다만은 드리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에워싸는 것이 아주 굉장히 빠릅니다. 네. 신재원 선수가 자주 붙이네요. 네. 우측면은 지금 두 명과 네. 매치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동 감독은 손가락을 좀 굴리면서 작전 신호를 좀 내리는 모습인데요. 자, 두 연속 쪽입니다. 번호 쪽 두현석 신재원과 1대1 그렇죠. 신재원 끊었습니다. 이제 노련미와 이제 신인의 그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재원과 두현석 두 선수 나란히 가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뚫으려는 선수와 막으려는 선수의 대결이죠. 자 때리는 게 그렇죠. 네 괜찮아요. 시원스러운 슈팅이 한 방 나왔네요. 네. 이정무 선수도
20세 이하 그 월드컵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죠. 선수. 자, 뒤에서 나오면서 그냥 그런 골로 슈팅을 이어갔습니다. 장차 좋은 성장이 되면은 뭐 포스트 기성용 네.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뭐 키도 장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죠. 중앙에서 일단 공중포를 보냈는데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 국가대표팀도 사실 기성용 대체자 찾기가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곧 서동원 고려대 감독을 뒷모습을 비추면서 연세대학교의 응원단 쪽을 보였는데 지금 신재현 감독이 보입니다. 네. 연세대 감독. 신재현 감독은 지금 뭔가 좀 답답한 표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독이 예상했던 대로 경기 풀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에 어떤 작전을 써야 될 것인가, 또 어떤 포메이션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또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교체 선수도 이제 투입할 그런 시기가 되면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선수를 넣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심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키퍼요. 자 네. 고려대 수비들이 워낙 또 헤딩볼에 대한 부분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 중앙 쪽으로 그냥 줬네요. 얻어내는 것을. 예, 저렇게 중앙 쪽으로 주면 수비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네. 수비는 앞으로 나오면서 헤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멈춰 지나고 김준범. 어투? 아. 유정환. 슈팅으로 가져가네요. 네. 지금 유효 슈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과감하게 좀 슈팅을 시도를 해봤죠. 김찬규의 슈팅을 잡아내는 송범근. 네. 중거리 슛 필요해요. 네. 자, 한번 밀고 각도가 나니까 그냥 슈팅으로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자, 골문 쪽 타겟 지점이 됐기 때문에 송범구 선수가 슬라이딩하면서 잡았습니다. 자, 중앙에서 태클. 아, 양선수 태클이 좋았습니다. 태클 사실 목동 경기장 이곳이 그 인조잔디거든요. 잘못 태클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과감하게 태클을 들어가네요. 네. 지금 자신의 몸 가리지 않고 네. 뛰어야 하는 입장의 양규가 되겠습니다. 자, 양팀. 감독이죠. 신재흠 연세대 서동원 고려대 감독. 서로 나와서 이제 선수들에게 경기의 과정 이런 것을 자꾸 주문을 하고 있는데 뭐 감독 얘기대로만 하면은 뭐 백전백승하죠. 그렇지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그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유현석 선수가 오늘 바쁩니다. 코너킥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마크 어떻게 될지 지금은 멀리 봤었는데 원하는 위력은 아닌 모양입니다. 네, 아직 나가진 않았어요. 무작위 네, 터치를 시켜놓고 다시 한번 맞추든가? 네, 그렇죠. 저거는 맞춰서 드로잉이나 코너킥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 서 있는 선수를 보고 지금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고려대학교 박대원 선수의 모습이 되겠고요. 네. 올렸어요? 수비가 네. 코너킥이 되네요. 자, 신태용 감독도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 그리고 대표팀 때도 그 세트피스와 코너킥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좋지만은 선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세트피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각 약속된 플레이를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지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네. 필승 9대 연세 승리. 네. 피켓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왼발. 자, 수비는 어떻게든지 상대 선수를 막아야 되고. 자, 뒤쪽에 파퍼스톱. 아, 잘 나왔어요. 송범근 골키퍼. 사실 저렇게 골문을 비우고 나온다는 것은 이 볼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처럼 길게 쳐내든가 손으로 잡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와서 과감하게 잘 쳐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보다 팔이 하나가 더 길기 때문에 결국 손이 유리하죠.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는 잡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쳐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라운드에 있는 22명의 선수 중에서 송범근 골키퍼 키도 제일 큽니다. 그렇죠. 네. 194의 장신 선수. 네.
유현석? 이 선수가 제일 작은데 바로 비춰주시는 네. 걷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흘려줬는데요. 자, 멈춰 세워놓고 자, 빠져 아, 나왔습니다. 패스, 아, 패스를 미리 해야 돼요. 아, 타이밍 늦었어요. 자, 역습입니다. 자, 안우산 터치가 됐습니다. 자, 모처럼 연대 진영으로 갑니다. 업사이드. 자, 아, 선언하지 않았네요. 자, 그러나 따라붙고 있는 후려대입니다. 자, 선수들이 휘슬이 끝까지 울 때까지 해야 돼요. 네. 지금은 선수들이 주춤했어요. 그리고 부심들은 들질 않았어요. 업사이드를 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업사이드 예지하고 양팀 선수들이 서로 주춤하는 사이에 경기가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네. 조영우 잡지 않겠다는 의사를 펼쳤기 네. 때문에 그렇죠. 선심이 들지는 않았어요. 네, 당연히 뭐 업사이드였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본전이 됐었는데 일단은 또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신재원 선수도 유리그에서 7골을 터뜨릴 정도로 네. 교체로서 이제 공격 능력이 있는 선수, 우리 경기에서 풀백 자원으로 네, 그렇죠.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뭐 자유자재로 포지션을 옮겨가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양 팀 선수를 불러서 네. 주의를 주는 거죠. 네, 시계도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구두 주의로서 네. 뭐 저런 것은 뭐 흔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선수들이 이제 승부욕에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연고전에서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은 뭐 정상적인 플레이들을 다 펼치고 있네요. 네.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전반전 0대 0 상황으로 네. 이렇게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네. 이제 마무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공격 과정, 전개 과정이 상당히 좋고 양 팀 모두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수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오늘 경기 현재까지 유실팀은 단 한 개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것이 얘기해 주듯이 결국은 그 타이탄 싸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일단은 과감하게 김종철 선수가 안쪽 팀 시도를 했었는데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갈 때 뭐 90분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득점을 해주는 것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 결과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찬스가 날 때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박스 안에서 얼마만큼 영리한 모습, 네. 얼마만큼 끝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 대학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 연고전, 고연전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몸이 사실 좀 굳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플레이를 100%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신찬우가 길게 던졌습니다. 이정문 쪽 헤딩 떨고 졌고요. 이그로 터치 이전에 걷어냈습니다. 자, 안산 백 헤딩이 됐습니다. 네.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걷어낸 김승우 선수죠. 네. 184의 장신 중앙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조용. 볼이 바운드 되는 것을 네. 뭐 안전하게 볼 처리하는 것이 수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유승표. 네, 매한 위치로 좀 공이가 있었는데요. 수비가 걷었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보통은 이 시작 그와 끝 5분에서 골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그렇죠. 대학교에 또 극장골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또 마지막 주심의 히스리 우리 아, 찬스! 손 찬스입니다! 네! 아, 지금은 기습적으로 수루패스를 넣었는데 저희가 득점할 수 있는 좋은 찬스 후반, 뭐 전반이고 후반이건 경기 종료 직전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그 상황이 나왔죠. 자, 이 장면입니다. 잡아서 때려야 되는데 약간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어요. 네. 김찬규가 지금 팀을 살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중앙 수비수죠. 연대 중앙 수비수 김찬규 선수가 슈팅을 때리는 각도를 완전히 막아줬어요. 네. 자, 됐어요. 빠르게 이제 가져갈 수 있죠. 자, 볼을 끊어서 네. 빌드업 과정입니다. 자, 멈춰서 김준범이 중앙으로 그렇죠. 왔습니다. 자, 끊기지 않게. 네. 멈춰서 놓고. 자, 좋은 패스. 좋아요.
자, 빠르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근호 흔들어 놓고 수비 맞고 네. 주지 않습니다. 슈팅을 때리든가 패스라든가 빠른 결정을 줬어야 돼요. 네. 조금 느린 감이 있습니다. 미안한 표정의 이근호 선수. 네. 자, 이 장면이죠. 자, 가운데를 봤어요. 그래도 드리블을 하죠. 네. 조금 본인도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네, 판단이 늦었다는 생각이 네. 미안한 표정이 나와서 연대 응원단 신이 났어요. 네. 아, 뭐 고려대 응원단 뭐 열심히 응원합니다. 네. 고려대 응원단은 저 그 빨간 봉지가 스몽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끝나고 이제 그 장례 쓰레기들 붙이고 그렇죠. 네. 롯데자이언츠 야구. 네. 네.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기 끝나고 나서 아주 처음에 들어갈 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이 응원 문화가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이 연고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기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앉았던 자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처럼 그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김준범 선수 슈팅이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자, 신재영 연세대 감독. 김준범의 슈팅, 중거리 슈팅 이제 전반전 자. 1분 정도 남겨져 있고요. 아, 오늘 경기 특별하게 뭐 끊는 흐름은 없었기 때문에 네. 추가 시간은 많이 안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길어야 1분. 하여튼 뭐 선수들이 일진일퇴를 하는 그런 경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현섭. 오, 발 높았어요. 발이 높았습니다. 발이 좀 높았어요. 바디가 나옵니다. 네. 저거는 발이 들어갔다 발을 빼야 되거든요. 네. 그냥 갖다 댔는데 저건 조금 무리입니다. 전반전 44분 신찬우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오, 머리 쪽으로 또 발이 빠졌습니다. 네. 발을 빼야 돼요. 네. 왜다가 발바닥을 완전히 들었잖아요. 들고 들어가다가 상대 머리가 들어올 때는 비껴주든가 빼야 돼요. 네.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경기 첫 경고 연세대 16번의 신찬우 선수가 받아왔습니다. 시계를 확인하고 있는 고영진 주심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추가 시간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짧게. 오, 네. 그대로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 그렇죠. 거의 뭐 없었으니까요. 네. 자, 전반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기 0-0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전반전 하이라이트로서 이 전반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2017 정기 구연전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 목동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하프타임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양 교회 또 응원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목동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물결이 마치 태극 문양을 이룬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양쪽이 모두 색깔의 분리가 되면서 이제 반반씩 나눠져 있는 상태죠. 네. 태극기의 색깔과 같은 색깔이라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좋은 경기를 양 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또 많은 응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허리썸 중원 쟁탈전이 펼쳐지면서 빠른 템포의 네. 축구를 전반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는 이 고려대학교 안은사를 필두로 한 공격 패턴이 전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좀 아쉽죠. 네. 반대 골문을 봤어야 돼요. 정태훈의 헤딩 슈팅. 반대 골문 그리고 이마로 낮게 갈 수 있는 그런 헤딩. 저렇게 띄우는 헤딩은 이제 수비가 해야 되는 헤딩이죠. 네. 그리고 연대는 패싱 플레이를 전개를 하면서 네. 양쪽을 잘 다루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거 진짜 아까웠어요. 그렇죠. 잘 꺾어냈고 이거를 인사이드로 정확히 된다는 것이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어요. 네. 패싱 플레이 전개를 하면서 하승훈이 네. 내줬고 김준범의 슈팅 시도. 머리 조금 빨랐죠. 네. 양팀 가장 좋은 장면이 바로 앞서 두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붙였어요. 네. 네. 그러나 골키퍼 준비가 되면서 전지혁 선수가 처리를 해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다시 유정환 선수가 몰고 들어가면서 슈팅 시도 네. 살짝 벗어난 모습. 수비가 뒤로 계속해서 물러나니까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중거리 슈팅을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패싱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또 과감하게 시도하는 모습이 네. 잘해 있었습니다. 슈팅을 닫고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네. 원투패스죠? 월패스? 다시 2대1 패스 상황에서 네. 슈팅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받았을 때 볼을 너무 길게 치는 바람에 엔드라인까지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공격수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빠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때릴 것인가, 원투를 받았을 때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네. 한 박자 더 치고 가는 바람에 수비에게 막혔죠. 네. 두현섭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다시 앞 정면 쪽 이적 플레이 내준 모습. 자, 시원스럽게 뭐 문을 내준 거죠. 네. 중거리 슛 때렸는데 살짝 비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연세대학이 중거리 슛이 좀 많았던 그런 전반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거리 슛 장면인데요. 네. 연세대학교의 유일한 유효슈팅 김창규 슈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먼 거리에서 계속 중거리 슛을 때릴 때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죠. 그럴 때는 때리는 척하다가 2대1 월패스로 받아 들어가면 수비를 쉽게 따돌릴 네. 수가 있습니다. 자, 곧바로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를 짓는 모습. 앞서 하이라이트 필름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창규 선수가 고려대학교 그 박스 안쪽에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태클로 끌어내는 모습이 한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과감한 수비력이 또 돋보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목동운동장에는 연세대학교 응원과 원시림이 그리고 고려대학교 응원과 뱃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에게 후반전 45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결승골의 주인공은 어느 학교가 될지,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이제 45분을 통해서 이번 2017 정기 고연전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45분, 앞선 45분만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45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45분 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 팀이 전반에 아주 굉장히 그 팽팽한 그런 접전을 벌이면서 이렇다 할 슈팅은 나오진 못했습니다만은 양 팀이 밀고 밀리는 그런 경기 운영을 진행을 하면서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5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청춘들이 양교를 대표한 청춘들이 공부를 하다가 네. 바로 이렇게 운동회를 같이 펼치면서 즐기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양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경기 뭐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은 아닙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이틀 동안 벌어지는 고연전 연고전 이 경기는 어쨌든 두 학교뿐만이 아니고 전국 대학교 대학생들이 흥겹게 재미를 느끼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펼치는 경기, 2017년 경기가 이제 축구 그리고 후반전 경기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전 일단 고려대학교는 안은산 선수의 활동포 그리고 신재원 선수가 왼쪽에서 공격과 수비의 가담이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이었고요. 네. 연세대학교는 이 하승훈, 두현석, 이근호, 유정환으로 필수로 되는 이 공격 편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세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다 그러면은 고려대학은 약간 수비적인 그런 플레이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신재원 선수가 왼쪽에서 내려와서 수비를 하면서 수비 안정감을 좀 볼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연대 두현석 선수의 플레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고려대학교는 지금 짧은 패스로서 상대 진영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모습의 전반전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플레이메이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그 미드필더에 박대원, 김적철 선수가 있는데 안은산 선수와 함께 조영욱 선수를 받치는 상황, 그리고 좌우측 측면의 공격이 좀 더 활기를 찾아야 되는데 수비 쪽에 중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는 공격으로 전환돼 나가는 그런 플레이가 조금 적었던 그런 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양교의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후반전 45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마 경기를 할 것이고 전반전에 이제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됐겠죠, 양팀 다. 네. 그러나 후반 들어서 이제 없는 체력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양팀 감독들이 어느 포지션에 어떤 선수를 어느 시간에 투입하느냐,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은 선수 교체의 의미가 퇴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 교체가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게 되면은 교체 선수에 대한 부분을 양교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신재훈 감독 지금 보입니다.
신재환 감독 뭐 현역 때 뭐 드리블도 좋고 워낙 머리가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네. 플레이가 개인적인 그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던 선수고 고려대학교 서동원 감독도 현역 시절에 역시 그 공격수다운 아주 많은 득점력을 올렸던 그런 선수죠. 네. 네. 양팀 감독의 자존심 대결을 펼쳐져 있는 이번 자 고영진 감독 네. 고영진 주심이죠. 네. 네. 그러니까 주심들이 이런 큰 경기를 뛰고 나면요 한 10km에서 한 11km를 뛰어요 대체적으로 네.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죠. 네. 주심이 못 뛰어야 얼마나 뛰겠냐 뭐 이러지만은 굉장히 그 뛰는 양도 많고 체력 소모도 많습니다. 네. 뭐 모든 종목의 심판이 힘들겠습니다만 축구는 실제로 선수들과 비슷한 거리를 뛰어야 하는 축구 심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판의 자격을 가지려면 그 국보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유정환 선수가 잡았을 때 고려대학교 쪽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지금 14번의 선수 유창우 선수 교체 출장이 됐군요. 네, 14번 선수가 들어왔네요. 아, 네. 네. 유창훈 선수가 고인고등학교를 나오고 현재 3학년 선수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투입이 되었습니다. 헤딩 경합 박스 안쪽 연세대학교 찬스인데요. 하승훈 아 지금 연세대학교 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네.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근호 선수가 지금 안면 쪽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걷어내겠습니다. 네 약간 옆구리 쪽이죠. 아 그렇군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헤딩을 할 때 아 무릎이 올라갔어요. 아 원래 좀 무릎을 올리고 뛰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프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무릎을 굽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무릎으로 맞을 때 굉장히 그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죠. 네. 엉덩이와 그 허리 경계 쪽에 있는 쪽에 네 부상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우 선수가 미안하다는 네.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렇죠. 후반전 네.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선수들이 이제 분리해서 뛰는 경기도 많아요. 그렇죠. 고려대 연세대로 네. 분리가 돼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가문의 영광이 두 선수에게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다원과 이다원 선수, 네. 이근호와 이다원 선수는 언남고 출신입니다. 네. 헤딩 경합, 발이 높았죠. 반칙이 되겠습니다. 오, 신경전이 네. 좀 강해집니다. 신재훈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일단 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반칙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쪽에서 네. 강하게 어필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자, 신재훈 선수 발이 높았어요. 아, 높았어요. 저 발을 빼야 돼요. 저거. 네. 지금은 고의거든요. 분명히 네. 신재훈 선수가 저 발을 빼야 됩니다. 유정환 선수 쪽 얼굴 쪽에 네. 충격이 되면서 신재훈이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자, 경기가 조금 약간 과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선수들이 워낙 또 열심히 뛰어야 네. 하고 승리에 대한 집념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한 플레이가 이제 볼이 뜬 것을 발로 갖다 대는 상황 그리고 머리로 이제 헤딩 하려고 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두주의를 고영재 주심이 신재원에게 줬고요. 네. 아 그리고 앞서 좀 신경전을 펼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한상빈 선수에게도 주의를 줬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피킥 준비하는 신찬우. 자 지금 같은 그런 대각선으로 향하는 그런 각도에서는 수비 뒷공간을 보는 것이 공격자한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한테 유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뒤로 물러서면서 볼의 낙하 흐름을 잘 보고 낙하 지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네. 자 왼발 감았죠. 왼발 그렇죠. 감았죠. 아 파포스입니다. 헤딩 시도. 찬스요. 네. 득점 슛. 벗어났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가 헤딩을 잘못해냈어요. 네. 볼을 중앙 쪽으로 내는 게 아니고 외곽 쪽으로 볼을 헤딩을 해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직하게 가운데 쪽으로 냈기 때문에 세컨 볼을 받아서 슈팅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후반전 초반에도 네. 찬스를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수비는 크로스가 넘어올 때는 측면으로 볼을 길게 걷어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볼이 슈팅으로 연결이 돼도 각도가 적죠. 네. 가운데로 저렇게 클리어를 하면은 2차적으로 다시 슈팅을 허락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좌측면에서 연세대학교 공격 이어가는데요. 굴절 상황에서 다시 한번 터치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수비가 끊어내는 모습. 자, 후반 들어서 연세대학이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네요. 자, 이정훈 돌파 시도 흘려줘서 지금은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마지막 패스가 되지 못했어요. 네. 이근호가 지금 이정훈이 몰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대로 흘려줬거든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네요. 특히 상대 문전에서의 그 2대 패스는 정확하게 발에 어느 쪽 발에 줄 것인가까지 가려서 줘야지 슈팅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좁은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길게 붙여보았습니다. 헤딩 커트. 이정문 오른편 보냈었는데 신재원 받고 굴절. 신재원은 체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수비 쪽 또 공격할 때는 또 왼쪽 측면 쪽 계속해서 오르내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끊어냈고요. 멀리 클리어링한 상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주도권을 계속해서 대략 한 20분 넘게 가져가는 모습인데 문제는 아직은 득점이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슈팅도 나와야지 득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슈팅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전개 전술을 잘 해서 그 기회를 가져가야 됩니다. 볼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왼쪽으로 공격했던 막히니까는 많이 밀리니까는 지금 반대쪽으로 전환을 시켜봤습니다. 네. 짧게 줬는데요. 압박 전이에 연세대학교 공간에서 자, 일단 끌어냈습니다. 드리블 다섯 길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찬습니다. 선치 이후에 다시 이정훈 쪽 두연섭. 약간 늦어졌습니다. 막산 쪽에서 그러나 찬스를 잡고 있는 네. 연세대학교 코너킥 얻어냈습니다. 코너킥이네요. 자, 연세대학교가 후반 들어서 다소 공격적인 측면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고대 골문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상황에서 고려대학교는 지금 수비 지역과 공격 지역으로 좀 양분이 되면서 네. 허리를 좀 비우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세대 압박이 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대에서는 이제 기회, 이런 좋은 기회를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현석의 코너킥. 역시 두현석이네요. 자, 뒤쪽 바 포스트입니다. 장타! 골! 이정문 선수! 연세대학교가 2017 정기고연전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네, 선제골. 이정문 선수 109살 장신 선수인데 파워포스 쪽에서 있다가 낙하 지점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헤딩 슛으로 득점을 올렸는데 순간적으로 그 고려대학교 수비가 놓쳤어요. 그렇죠. 이정문 선수를 놓치면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불안듯이 헤딩으로 지금 찍어서 먼저 선취골을 올렸습니다. 전반전에도 이런 비슷한 파포스 상황에서 헤딩골의 냄새를 풍겼었던 이정문이었는데 네, 그렇죠. 후반전에 확실한 찬스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자, 아주 시원스러운 그런 득점이나 자, 두현석 선수가 워낙 좋았어요. 그리고 파포스 네. 쪽으로 길게 넘어오는 것을 봤고 지금 아깝게 고려대학교 정태훈 선수가 이 이정문 선수를 잡지 못했어요. 네. 두 선수가 다 같은 장신 선수거든요. 근데 이정문 선수가 승리를 했네요. 결국. 네. 네. 자, 고려대학교 수비진의 공중볼 경합이 더 네. 좋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신장,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이정문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갈 길이 바쁘네요. 네. 이정문의 연세대학교 1학년 정기전 데뷔 시즌이 될 텐데 네, 그렇죠. 이 인상적인 기록을 한 차례 남기는 이정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1학년 때 이런 좋은 경험이라는 것은 또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네. 경험이 자꾸 쌓여야지만이 노련미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무실점으로 가고 있었던 송범근 골키퍼인데 지금은 이정문에게 한 골을 허용하면서 연세대학교가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오늘 그 패스 미스랑 지금처럼 그 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라인을 이용하면서 수비를 합니다. 볼을 전체적으로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패스 플레이를 잘 전개해 나가면서 결국 패스 축구는 패스로 시작해서 패스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패스가 중요해요. 연결해 나가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아껴뒀던 카드죠. 16번의 박상혁 선수 투입이 되겠고요. 5번의 유승표 선수를 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유승표 선수 약간 다리를 절룩이는데 약간은 부상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죠. 16번의 박상혁 투입이 되겠는데 이 선수가 충분히 뭐 교체 카드로 나올 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수비수로서 좋은 활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박상혁 선수가 메탄고 시절에서부터 뭐 윙포드도 가능하고 네. 플레이메이킹 메이킹도 가능한 선수인데 자 슈팅이에요. 잡았습니다. 아, 또 잡았네요. 아, 유정환 선수 슈팅. 아, 지금은 글쎄요 이근호 선수가 골키퍼에게 그렇죠. 골키퍼에게 불필요한 차징을 하면서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지금 수비 자원을 빼고 공격 자원을 투입한 서동원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3-5-2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수비 라인에서 한 명을 지금 뺐고 불필요한 차징이죠. 네. 네. 저거는 더군다나 지금 리드하고 있는 팀이 저런 상황은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이근호 선수. 무반전 10분 이근호가 옐로우 카드를 받아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태쿤 사이를 네. 반전한 과정에서 정태쿤의 반칙을 지적합니다. 파울이에요. 네. 지금 고대 선수들이 다소 몸이 좀 무거운 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그 몸이 상당히 그 경쾌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근호 선수의 앞선 옐로우 카드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조금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이 아니죠. 네. 자 다시 정리가 됐고 후반전 11분 현재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대각으로 뛰었죠. 헤딩 상황. 이정문 선수죠 역시. 네. 공격 타이밍 때 보면은 꼭 들어가요. 세트피스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장신을 이용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으로 보면 꼭 김신욱 선수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뭐 이정훈 선수의 활약이 시작을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자기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데 공격에도 네. 과감하게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줬고요. 정태쿤 헤딩. 구현석 앞, 네 앞쪽 자, 태클 시도 네, 다시 반칙입니다. 점점 중원 주도권이 연세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고려대학교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지 자 김종철 선수를 빼고 17번의 국민혁 선수 투입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8번의 김종철 빠져나왔고요. 17번의 국민혁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선수도 2학년에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네, 그렇죠. 예, 공격 선수를 또 투입을 합니다. 지금 서동원 감독이 한 점을 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실점 만회를 위해서 계속 공격적인 선수를 좀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연대 입장에서는 또 이런 공격 자원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비 라인이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역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 골을 또 넣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깁니다. 네. 고려대학교가 이제 공격 자원을 넣었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 이제 만의 골을 넣기 위한 그런 전술 전략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한 골 차입니다. 지난 정기전에서도 한 골을 뒤져있다 내리 세 골을 넣었었던 고려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역전승을 거뒀었는데 지금 또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네. 주심의 마지막 시슬이 끝나봐야 합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연세대학교 공격 이용합니다. 이정문. 자, 기다렸다 흘려줬습니다. 마크를 가져가는 과정 반칙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안은산 터치. 자, 안은산. 아, 멈춰 세우는데 볼 뺏겼습니다. 글쎄요, 오늘 경기 안은산은 뭔가 좀 과감한 모습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뚫고 들어가서 혼자서 해결하기 좀 힘든데요. 걷어냈습니다. 다시 중앙 쪽. 자, 고대가 모처럼 찬스를 잡을 수 있을지. 네, 공격적으로 나오네요. 왼쪽. 네. 모처럼 왼쪽이죠? 네, 신재원. 왼편에 공간 패스를 찔러주었는데요. 맞네요. 대응이 되었습니다. 네,
수비가 미리 알고 길을 차단했어요. 네. 지금 그 수비 움직임이 김승우 선수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볼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가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이었어요. 고려대학교는 지금 교체를 3명이나 후반전 15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3명이나 교체를 해줬고 연세대학교는 아직까지 교체가 없습니다. 네. 안일산도 부상이 좀 있나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 아, 근육 경련이 좀 있나요? 네. 고려대학교 응원단 한 골이 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응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구 경기는 건지자 뭐 이런 응원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사실 축구가 제일 마지막에 벌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지난해는 1승 2무 1패였다가 축구에서 승부가 달라졌죠. 그렇죠. 고대가 승리하는 바람에 작년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었던 고려대학교. 그러나 올해는 이미 연세대학교가 4승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세대가 종합 우승입니다. 네. 어제 이미 우승을 그렇죠. 확정 지었었습니다. 세 경기 모두 승리를 했었죠. 장래가 조금 조용해진 가운데도 지금 양교의 응원가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인 근처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반대쪽 유정환 잡았습니다. 수비가 많은데요. 뚫고 들어갔습니다. 유정환. 네, 빠르게 들어가네요. 자, 드리블 유정환. 네.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지의 나온 고려대 볼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격이 굉장히 파상적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는 수비수자를 많이 넣으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나 뭐 계속해서 수비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 신재영 감독 지금 양복도 벗어 던졌어요. 네. 신재영 감독에게 지금 한 골에 한 골이 들어간 것이 지금 여유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럼요. 네. 언제든지 뭐 동점골 또 역전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또 작년에 역전패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또 잘 이해를 할 겁니다. 네. 유창훈 선수가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길게 가져가네요. 네. 대각선으로 올리겠죠? 네. 가깝게 붙여놓고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골키퍼 네, 나옵니다. 네. 저렇게 높은 볼은 골키퍼가 다 나와서 캐치를 하죠. 그렇죠. 아, 빠르게 나오네요. 자, 빠르게 나옵니다. 격세 수비 내쉽니다. 그러나 이제 수비 백업이 어느 정도 된 모습. 자, 측면 반대 올라가나요? 네. 여유 있는 플레이네요. 네. 지금 보니까. 김종범이 뒤쪽으로 내줬어요. 연세대학이 1대0으로 리드하고 있지만 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플레이가 늦출 땐 늦추고 빨리 할 땐 빨리 하고 이 축구는 템포 축구를 해야 됩니다. 네. 상대 수비가 적을 때는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되고 수비가 많을 때는 지공을 펴서 천천히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경기 플레이가 필요한데 연세대학이 지금 자유롭게 조율을 하고 있어요. 네. 빨리 할 것과 늦출 것과 템포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한 팀의 면모를 지금 연세대학교가 보여준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찬호의 모습. 다시 이그로 쪽을 봤었는데요. 끊어놓습니다. 보다 앞선 지역에서 드로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의 문제점은 글쎄요. 뭔가 좀 흥이 날만한 그런 템포의 축구가 없어요. 전반전 초반 이후에는 거의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좀 묶이고 있다고 할까요? 네. 어딘가 모르게 지금 위축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경기와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활기가 떨어진 그런 플레이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역시 뭐 쫓기는 입장,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응원단 사실 뭐 럭비도 패했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가 축구는 꼭 축구만은 이겨야 된다. 또 마지막 부정의 미를 거둬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많은 그런 응원과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근호가 과감하게 한번 반대쪽 돌려봤었는데 받아줄 선수 없었습니다. 자, 제쳐놓고 일단 갑니다. 네. 자, 모처럼 고려대학교 공격이 될지
자, 센터에 넘어왔습니다. 유창훈 한 번에 중앙 쪽으로 헤딩커트. 자, 뒤쪽에서 기다렸는데요. 안은산 터치가 됐습니다만. 자, 일단은 경기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아, 볼이 너무 강했죠?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템포 축구의 일환이잖아요. 네, 그렇죠. 패스를 좀 세게 줄지 약하게 줄지. 네.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패스를 할 때는 빠르게 정확하게 발밑에 줘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고,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변화를 줘야 됩니다. 공간에 또 패스할 부분이 있고 직접 줘야 될 그런 패스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가려서 스피드와 함께 정확히 볼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네. 이제 후반전 20분 지났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일단은 이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65분을 뛰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찬스예요. 유정환이에요. 자, 찬스입니다. 자, 아, 마지막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자, 역습할 수 있는 신재원 돌파됐습니다. 자, 신재원. 자, 신재원 라인 근처에서 불잡고 들어갑니다. 신재원. 아, 욕심냈어요. 네. 저거는 중앙 저 가운데 쪽으로 패스로 연결을 시켰어야 됩니다. 네. 자, 찬스. 네. 골키퍼 동범근 선수가 처리를 합니다. 네, 하승윤 선수가 가운데를 파고들었는데 정확한 패스가 되질 못했습니다. 네. 저도 정확한 패스가 도달했으면 슈팅까지 가능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글쎄요, 고려대학교는 신재원 선수 역시 뭐 1학년이다 보니까 의욕이 좀 앞섰군요. 그럼요. 네. 중앙에 손을 딱 들었는데요. 직접 돌파 시도를 하는 유영재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다 할 공격 플레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공격 선수들은 계속해서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공격이 쉽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네. 지금 고려대 조영욱 선수가 볼터치를 한 것이 지금 너무 네.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화면에도 지금 보기 드물게 잡히고 있죠. 네. 그만큼 볼이 전달되는 상황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서동훈 감독도 지금 조영욱 선수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영이랄지 네. 박상혁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감독의 선수를 투입할 때 감독의 구상이 있어요. 네. 이 선수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활개를 펼칠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 선수를 또 교체하네요. 그렇습니다. 안은산을 빼주고 네. 25번에 임장혁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안은산 선수가 오늘 경기력이 영 신통치 않아요. 네. 과감하게 지금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2016년 모두 정기적 골이 있었던 안은산인데 이렇게 네. 되면은 연속골 기록은 여기서 또 멈추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기전에서 세 경기 연속골을 넣은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안은산 선수 결국 도전이 멈추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내주었었는데요.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후반이 중반전으로 들어서고 있네요. 네. 고려대학교는 조금 공격이 둔화된 모습이고 네. 연세대학교는 뭐 한 골로 지금 한 골 차를 리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두현석 다시 김준범 잡아서 아 수로 패스 좋아요. 자, 좋아요 등지고 아, 네. 슈팅 수비 맞고 골절. 이근호 선수가 좀 무리하게 지금 드리블을 해봤죠. 네. 연세대학교 이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밝은 표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런 성격이 사실 좋아요, 축구하기에. 네. 고려대학교의 반칙, 유현석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팀의 주장으로서 또 오늘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네, 뭐 어디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에 네. 관계없이. 교체에서 들어간 임장혁 선수의 반칙. 후반전 24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왼편에서 크로스를 받았습니다. 네. 잡지 못하면서 다시 송범근 골키퍼 잡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고려대학교 지금 슈팅 개수가 0입니다. 네. 지금 이렇다 할 공격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뒤쪽을 힐끗 바라봤고 이다원. 경기가 약간 느슨해졌어요. 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맞부딪혀야지 이게 전반처럼 막 밀고 밀리는 그런 경기가 되는데 지금 고려대교가 약간 주춤한 상태예요. 네. 왼편. 자, 주고 받으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좋아요. 자, 박상혁 잡아서 중앙 연결. 패스 패스. 들려줬습니다. 자, 한 번에 이동. 아, 유창훈. 깊어요. 깊어.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그 연결까지 크로스가 되기 직전까지 그 타이밍이 좋았는데 마지막 패스가 좀 길었어요. 네. 유창훈 선수 터치 네, 직전에 약간 길었죠. 네. 라인 벗어났습니다. 정확한 판정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은 좀 더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비록 1대0으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도 좀 더 다양한 플레이 그리고 적극성을 띠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네. 과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대0 스코어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네. 한 골로 이기는 경기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현재까지 스코어로 봤을 때는 1대0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 박상혁 잡았습니다. 중앙에서 박상혁 왼편 전달. 유창훈 앞쪽에 박상혁을 다시 봤습니다. 자, 발재간이 좋은 박상혁입니다. 자, 주현석 마크 1대2 상황이죠. 네, 다리 사이로 아, 볼을 빼고 협력 수비로서 네. 결국엔 두현석이 이겨냈습니다. 두현석 선수한테 좀 무리죠. 네. 다시 유정환. 아, 다리 사이로 볼을 빼려고 했습니다만은 막혔고. 자, 빠져 나왔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좌측이냐 우측이냐 분명히 정해됩니다. 찬세요, 찬세요. 자, 이그로, 이그로, 이그로. 슛. 야, 골절이 네.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른쪽을 봤어도 더 좋은 찬스가 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근호 쪽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좀 거리가 수비와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네. 오른쪽에 들어가는 김범준 선수가 있었는데 네. 좀 아쉬웠네요. 네. 이근호 선수가 공격 기회는 제법 많이 얻고 있는데요. 네. 그에 따른 좀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현석 선수가 다시 코너킥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연대 응원단 아카라카 아주 뭐 신이 났습니다. 네. 4연승에 지금 축구 마지막 경기까지 지금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응원해도 지치질 않겠죠. 그렇죠. 자, 붙입니다. 킥. 네. 김창규 헤딩. 김창규 맞고 나갔다 아니군요. 고대 선수죠. 아, 네. 김창규 선수 맞고 나갔다. 연대 선수 맞습니다. 머리에 맞았네요. 네, 네. 제가 심판 수신호를 보고 좀 헷갈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터치. 하성훈. 자, 두 명이 다리 네, 다리 사이로. 자, 찬스 뒤쪽. 때리나요? 유정환 벗겨놓고 중앙 쪽. 자, 슛. 아니에요. 지금 밀어줬어야 돼요. 네. 옆에 있는 선수에게 밀어줘서 슈팅을 때리겠어야 됩니다. 지금 역동장으로 나오면서 슈팅을 때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자, 다시 이쪽으로 보죠. 자, 이 장면입니다. 측면 쪽으로 끌고 나갔고 가운데로 내줬죠. 이때 8번에 김범준 선수한테 내줬으면은 네. 완전 후리 상태에서 슈팅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지금 경기를 괜찮다는 괜찮다고 네. 괜찮다고 얘기하네요. 지금 이근호는 던지고 싶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연세대학교 지금 일단은 공격수 김기수 선수. 김기수 선수인데요. 190에 이 선수도 장신 선수인데 이 선수를 투입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네요. 네. 자, 이제 투입이 되겠습니다. 네. 이근호 좀 아쉬워합니다. 욕심을 좀 냈었던 모양인데 이근호가 빠져나가고 김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입니다. 네. 네. 뭐 190에 장신 선수예요. 4학년 선수고 네. 네.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보죠. 외편 연결. 자,
고려대학교 공격자 박상희와 왼편 찔러줬습니다. 자 신재원인데요. 왼발 크로스 반대편 기습합니다. 아웃이 됐습니다. 자 모처럼의 기회를 좀 살려야 되는데 네. 이것마저 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 교체 네. 상황이 조금은 경기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공격 플레이였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정규 시간도 대략 네. 15분 정도 남겨져 있는 상황. 네. 모든 정규전은 연장전이 없기 때문에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우, 태클 경합. 발이 높았네요. 자, 수르펜스 가운데 쪽! 골키퍼! 유현석 쪽! 밀려 넘어졌어요. 자, 반전 수비에 갑니다. 하성훈! 자, 일단 손목은 막아줬고 네. 수비를 했습니다. 페널티킥을 일단 주질 않았어요, 주심이. 네. 지금의 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페널티킥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상대를 들이대면서 네 페널티 주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네. 지금 수비도 움직이면서 네. 진로 앞쪽에서 따라 같이 가는 상황. 같이 가면서 고의적으로 민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몸이 뭐 축구를 하다 보면 몸이 부딪히거든요. 네. 어느 부위든. 그 상황에서 중심을 잃고 밸런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대는 연세대학교 만약에 골을 넣게 되면 수익골 상황이 되겠고요. 네. 고려대학교 또 골을 넣으면은 아직 경기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양팀 떨고 졌습니다. 자, 다시 두현석 쪽 신지현 따라보겠습니다. 자, 길게 뒷공간으로 준다는 것이 9시 되고 말았네요. 네. 31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1대0이라는 스코어에 신경을 쓰지 말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빠져나가면서 고려대학교 볼입니다. 고려대학교는 현재 필드 플레이어 4명을 교체한 상황. 네. 자 김기수가 일단 그렇죠. 1대1을 붙여보는데 네. 볼을 저렇게 수비에서는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김기진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이 선수가 또 전방에서 상대 수비에 공을 낚아채서 또 공격 슈팅으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볼 처리가 필요하죠. 김재원이 중앙 봤습니다. 자 정태군 잡아놓고 측면. 자 정태군. 자 김기진인가요? 네. 다시 옆줄 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신찬우 선수가 네. 쥐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근육 경련이죠. 네. 양쪽 발 다 합니다. 네. 저때 참 난감해요. 저럴 때는 경기가 조금만 힘을 줘도 바로 그 경련이 일어나니까 네.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경기 경기하니까. 양쪽 그 풀백들 자원들은 워낙 뛰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공격할 때는 또 공격적으로 가담하죠. 수비할 땐 들어와야 되죠. 자 선심이 깃발 들었죠.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 아주 좋은 찬스를 얻었습니다. 네. 세트피스 상황 이것을 잘 또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게다가 지금 정태쿤이 그 헤딩이 가능한 수비 자원입니다. 네 그렇죠. 장신 선수이기 때문에 정태쿤 선수 또 3번의 이당원 선수도 신장이 좋습니다. 네. 세트피스를 잘 살려야 돼요. 네. 인플레이 중에 이 골을 넣기가 쉽지 않을 때는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잘 이용을 해야죠. 네. 또 발재간이 좋은 박상혁 선수도 있고 네. 신재원 선수도 뭐 킥도 좋고 자 여기서는 오른발 킥이 유리합니다. 네. 자, 다소 먼 거리긴 한데요. 네. 자, 어떤 상황이 될지 자 왼발로 들어가네요. 왼발 올라갑니다. 잡았어요. 네. 번쩍 떠서 볼을 캐치를 했네요. 전정혁 선수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직접 골문을 향한 것 같아요. 네. 자 왼발 휘어져 들어오죠. 네. 유창훈 선수가 상당히 아쉬웠군요. 지금 전정혁 선수 어떻게 보면 펀칭할 수도 있었고 네. 큰 볼을 자칫하면 줄 뻔했었는데 그대로 잡았습니다. 자 찬스요. 내줬죠. 막살 쪽. 아.
니어부스트로 지금 슈팅을 때린다는 것이 수비 발에 받고 나갔네요. 네. 코너킥이 됩니다. 김준범이 아쉬워하면서 바닥을 한번 봤습니다. 때릴까 하다가 이제 옆에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줬고 발 맞고 나갔죠. 네. 자, 양팀 선수들 후반 한 10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80분 동안 많이 지쳤을 거예요. 네. 두현석 선수 일단 짧게 봤고요. 박상혁이 따라붙습니다. 두현석 밀리질 않네요. 네. 자 반대쪽입니다. 네, 걷어냈네요. 네. 완급 조절이 정말 적절하게 되고 있는 연세대. 네. 자 파울이에요. 과정에서 이미 반칙이 나왔기 네. 때문에 정지를 시킵니다. 자 이제는 정규 시간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6번의 이정문 선수 후반전 8분의 골을 만들면서 연세대학교가 한 골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훈 자 일단 하성훈 선수를 제쳐놓고 좌측면 전달이 됐습니다. 신재원 다시 한번 이델 패스 시도인데요. 네. 주고 움직였습니다. 유창훈 신재원 쪽 자 지금 수비한 선수가 많습니다. 일단은 옆줄을 벗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볼 선언. 아 선수들 많이 지쳤네요. 네. 표정을 보니까 많이 지쳐 있습니다. 워낙 또 전반전부터 타이트한 축구를 양 팀이 펼쳤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온갖 혼과 힘을 다 실어서 했던 경기. 결국은 지금 후반 종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지금 양 팀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연대가 아직까지도 그 다소 유리한 쪽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의 공격력이 다소 막판을 이용해서 좀 살아나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멀리 찬다는 것 다시 송범근에게 안겼고요. 빠른 템포의 공격을 좀 필요한 고대 상황인데요. 자 넘어왔습니다. 공민혁 자 다시 중앙 쪽으로 들어갑니다. 짧게 주었었는데요. 나오면서 막혔고요. 다시 유창훈 자 길게 올리네요. 자 중앙으로 갑니다. 헤딩 경합 네. 클리어링 공중볼 선언했고 공민혁 터치가 됐습니다. 공민혁 신찬우가 네. 막으면서 다시 한번 옆줄 벗어났습니다. 자 중앙 중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고려대 선수들이 포진하니까 크로스를 시도를 해봤는데 상대 수비에 막혔어요. 네. 자 롱드로잉을 하죠. 박대원 선수 네. 글쎄요 그러나 헤딩 패턴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수비들이 또 인지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자 길게 손으로 던지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겠죠. 발보다는 자 볼까요. 자 너무 높아요. 보냅니다. 돌절 상황 네. 클리어링 유창훈 자 고대 시간이 없거든요. 다시 길게 붙입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는 지금 박스 근처에 거의 네. 모든 선수 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유정원의 반칙. 고려대학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문전 쪽으로 띄우면서 공격 슈팅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유정원이 임장혁 선수를 잡아 끌었습니다. 세트피스 기회를 통해서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공격 진행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인데 네. 뭔가 좀 유효한 공격들이 나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뻥축구가 계속 이어지는데 좀 더 세밀한 축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슈팅에 정확한 골문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 이런 부분이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연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공격으로 나올 때는 한 차례 역습을 통해서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그야말로 수익 골이 되겠죠. 그럼요. 네. 신재원 그리고 유창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창훈 쳅니다. 골키퍼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네. 전종혁 처리. 저렇게 높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낮으면서도 빠르게 골키퍼가 나올 수 없는 지점.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네.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자, 미스가 됐고요. 고려대학교 공격입니다. 박상혁. 자, 줄곧 찼습니다. 박상혁 찔러줍니다. 신재원 쪽. 신재원. 자, 몰고 들어간 상황. 늦었군요. 자, 유장원이 벗겨놓고 다시 한번 장기신용으로 갑니다. 자, 공격 수사 4대 3입니다. 자, 공격 수사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네, 공격이 좀 늦었어요. 네. 찬스예요. 자, 그러나 찬스입니다. 헤딩! 자책골! 아, 네. 아, 각도상으로 자책골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일단 무리 없이 고려대학교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직은 한 골 차입니다. 자, 수비도 이제 오는 볼을 얼떨결에 볼을 헤딩을 해서 밖으로 걷어냈죠. 자,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신재원 쪽 살아있을지 나가고 말았습니다. 나가네요. 자, 시간 4분여를 남겨놓고 있네요. 네. 경기 이대로 끝나면은 5연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경기 이번 대회 모두 승리를 하게 되죠. 다섯 종목에서. 네.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 연세대학교. 그러나 아직 경기 시간 5분여가 남겨져 있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추가 시간을 아예 주지 않았었던 주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후반전에는 약간 뭐 끊기는 상황도 있었고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 수비 라인에 다 내려간 연세대학교입니다. 신재원 잡았습니다. 올리나요? 올려줬습니다. 네, 자, 깊어요. 깊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세트피스도 그렇고 지금 크로스도 그렇고 골키퍼가 잡기 좋은 그런 높이와 위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조금 그 신경을 써서 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멀리 뛰어서 오른편으로 전달을 시켰습니다. 좋은 패스였죠? 1대1 해볼 만합니다. 유정환입니다. 유정환. 찬스예요. 반대편 연결 헤딩! 정면입니다. 아, 너무 정직하게 갔어요. 김기수의 헤딩을 여유있게 잡아냈었던 네. 송범근 골키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포스트에 가깝게 헤딩을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볼까요? 자, 크로스 올라갔죠? 네. 너무 정직하게 해서 본인도 아주 아쉬워하죠. 김기수 선수는 정종욱 선수 비슷한 느낌 좀 나요. 그런 스타일이죠. 네. 왼편으로 전달됐습니다. 자, 다시 또 올라갈까요? 다시 치고 들어갔습니다. 중앙 연결. 헤딩 시도 슛! 골입니다. 자, 조영기 1을 냅니다. 동점골. 후반 막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점골이 터집니다. 자, 네. 대학교 신경이 좀 무뎌진 상황이었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아, 조영욱 선수가 본능을 발휘하면서. 그러네요. 자, 거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 밝히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 지금 뱃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극적인 골이에요. 네. 아,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방심했어요. 지금 수비 라인들이 네. 길게 넘어오는 볼을 보고 선수들을 마크. 하질 못하면서 결국은 실점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주장 정태국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 신재원 올려줬어요. 지금 헤딩을 할 때 같이 떠야 되고 네. 지금 마크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주순간적으로 김승우 선수가 연대 네. 김승우 선수가 놓쳤어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볼을 김승우 선수가 상대를 놓치면서 네. 헤딩 볼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됐네요. 아, 지금 이다원 네. 선수의 헤딩을 통해서 지금 중앙 쪽 조영욱 쪽으로 왔었고요. 네. 그것을 조영욱이 헤딩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극적인 동점골이네요. 자, 올해 이 정기전은 양교의 1학년 선수들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기전 다운 승부가 네. 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거의 뭐 이 상태로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고려대학교에서 마지막까지 결국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인 것이 결국 동점골로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후반 얼마 남진 않았죠? 그렇죠. 자, 마지막.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충분히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네. 네. 아직은 승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는 4번의 김민호 선수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정기전 축구경기 정규시간이 대략 한 20초 정도 남겨져 있고요. 추가시간이 결국에는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시간이 몇 분 줄지 모르겠네요. 네. 두 연속. 다시 보여주죠. 길게 그리고 측면에서 헤딩으로 이다원 내줬고 네. 조영욱 마무리. 아주 그 연결 패스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둘 그 연세대학교 수비 라인 두 명이 모두 이 선수들을 다 놓치는 바람에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심에 대해서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추가 시간 4분을 줍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양교 모두 승리에 대한 기회는 4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역시 뭐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이 정기전 승부. 연세대학교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주도권을 8대2 정도로 가지고 있었고 전반적으로도 우세, 공격적인 부분도 더 나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경기를 대체적으로 리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전환을 네. 합친다면. 자, 1대1 동점 상황에서 추가 시간 일단은 주어진 4분 중에 1분이 지났습니다. 자, 길게 롱드로잉이 나갑니다. 네. 드로잉은 업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상대 골문에 들어가 있죠, 지금 선수들이. 오, 박대원 상당히 길게 던지는데요. 자, 유정원 잡았습니다. 네, 다리 사이로 볼 빼고 나가는데 진로 방해됐네요. 그렇군요. 유정원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46분 30초. 자, 2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자, 길게 올리나요? 네, 연세대학교는 압박에 대한 사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헤딩 다시 밀어줬고요. 박스 앞쪽. 자, 빠르게 가져갑니다. 네, 치고 나갑니다. 유영재 다시 한번 걸렸고. 자, 연세대학교. 그렇죠, 연세대. 자, 공격수자들 때리나요? 위치. 때리나요? 슛! 골입니다! 골이에요! 다시! 네, 다시 추가 골을 넣으면서 2대1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1분 남겨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네. 골이 터집니다. 연세대학교의 극장골이 되네요. 네, 네. 그야말로 정말 뭐 이건 각본에 없는 드라마가 결국 나왔네요. 연세대학교는 네. 2017년도 이 17학번은 정말 엄청난 영광을 이 정전에서 맞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대1로 다시 달아나면서 시간이 이제 얼마 없죠.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연대가 이번 2017년도 5경기 모두 승리하면서 5대0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직 경기는 뭐 끝나봐야겠습니다만. 자, 이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도 똑같아요. 네. 조금 전에 그 연세대가 실점한 것도 똑같지만 지금도 지금 방심을 하면서 수비를 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네. 압박 수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치고 다니는 걸 그냥 놔뒀어요. 여기에 슈팅을 때리면서 결국 2대1로 다시 연대가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네. 경기 축구는요. 골을 넣은 선수가 모두 1학년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하승훈 선수가 극장골 그리고 결승골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골을 넣으면서 일단은 네. 이 남은 시간을 이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정말 극적인 골이네요. 네.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이거 만들래도 각본을 사놓고 할래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벤더로에 대해서 이제 원시림 응수가 내면서 네. 자, 연세대학교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하승훈 선수가 그야말로 이 정기전에 자축포를 또 한번 쏘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1학년들의 어떤 패기 이런 것들이 결국 득점으로 연결시켜놓네요. 네. 자, 지금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마지막 공격이 네.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롱드로잉이 또 나오겠죠? 네. 네. 박대웅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자, 그야말로 고려대학교 마지막 공격 기회.
박대원. 자, 골키퍼 나올 수 없는 지점에다가 던져야 됩니다. 네. 낮고 빠른 것이 더 유리합니다. 높은 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채공 시간이 높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골키퍼가 나와서 캐치를 합니다. 박대원 던졌습니다. 네. 자, 잡았어요. 슛. 다시. 네.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연세대학교 유리한 고지 걷어냅니다. 자, 역습이죠? 네. 자, 골키퍼 나와 있고요. 멀리 차냈습니다. 자, 고영준 씨 아직까지는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공격권입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려대학교 공격이에요. 오, 넘어졌어요. 네, 코너킥 선언 됐네요. 아, 코너킥. 고영진 주심이 네. 앞서 상황에서 이제 골을 넣고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는 과정에서 네. 좀 시간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네, 시간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감안을 좀 한 모양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코너킥이 고려대학교 마지막이 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자, 왼발 붙이겠죠. 자, 유창훈. 유창훈 번칙 놓쳤어요. 중앙쪽 연결 걷어냅니다. 들렸어. 그렇죠. 경기 끝납니다. 네. 2017 정기고연전 연세대학교가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모두 승리를 가져갑니다. 2013년에 있었던 고려대학의 5-0 승리, 이것이 반대로 연세대학교가 5-0 승리로 이번 시즌을 가져갑니다. 네. 자, 2017 정기고연전 연세대학교가 모든 종목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주기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조경식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용현이었습니다. 2017 정기고연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